안녕하세요. 도쿄교황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레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스를 도와주실 분이 레이코 티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티나님. 안녕하세요. 레이코 티나예요. 반갑습니다. 레이시 벌써 시작되었네요. 오늘의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르자 오픈 경기에서 7번이나 우승한 사르보나 루카가 참가하였군요. 네, 훌륭한 선수이지요. 아마 손으로 달리고 있나 봅니다. 우리의 도깨비왕은 몇 위로 달리나요? 제가 보기엔 12번 밖으로 보여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도깨비왕이 추월을 시작합니다. 앞서가는 아우디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도깨비왕은 도끼를 약해서 추월이 힘들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추월을 시도합니다. 오늘따라 도깨비왕이 맥을 멈추네요. 도저히 따라붙지를 못하는군요. 아우디 안에는 사르보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기 보이시나요? 도깨비왕이 한 대를 제치고 나아갑니다. 코너링을 잘하는 도깨비왕 인 걸로 아는데요, 이번엔 폭스바겐이군요. 후진기아를 넣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달려서 선두를 언제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2번 밖에도 못 들어가요. 드디어 도깨비왕 순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쳤습니다. 제쳤어요. 가자! 쭉쭉 나가는 도깨비왕 또 한 대를 제치는군요. 이번에도 제칠 수 있을까요? 제쳤습니다! 제쳤고요! 앞에 보이는 저 차는 작년 우승자인 말살 아닌가요? 네, 작년 우승자예요. 말씀드리는 순간 도깨비왕이 또 제치네요. 제칩니다. 제쳐. 지금 어디로 가는가요? 도깨비왕 엔진 소리가 이상하네요. 도깨비왕 추월당합니다. 힘내세요, 도깨비왕. 많은 충돌로 인해 차에 이상이 생겼나 봅니다.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제치고 앞으로 나아가네요. 저 차는 작년에 준수성을 했던 타이쿤이 운전하는군요. 과연 추월이 가능할까요? 무리입니다. 그길은 무리입니다. 제끼었어요. 제끼입니다. 제끼었다고요. 그러나 또다시 추월을 당하는군요. 유유. 다시 바짝 따라붙는 도깨비왕입니다. 옆으로 파고드는 도깨비왕. 쭉쭉쭉 나가라 나가라.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우승입니다. 우승. 다시 한번 우승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의 현대자동차가 도깨비왕입니다. 20대가 부속에서 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로 출발하는 도깨비왕인데요. 가자! 우와! 저 코너링 좀 보세요. 코너링! 오늘따라 현대자동차 마크가 눈에 바짝 띄네요. 단 한 군데도 멀쩡한 데가 없고 도깨비왕은 빅길 레이싱이 처음이라 들었습니다. 내 도깨비왕은 택시 경력만 25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 돈이 많이 걸려있다 하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그걸 웃지 않아. 아, 네. 2,50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상금이 적네요. 아닙니다. 상금은 따로이고 비밀리에 지급되는 돈이 있네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퀴즈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럼 아니 뭔가요? 네, 오늘의 퀴즈를 잘 들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도깨비왕이 영상 속에서 몇 대 2차와 부딪히는지를 맞추어 그 숫자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문상을 보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영상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봐야 되겠군요. 저기 지나가네요, 도깨비왕. 힘내라, 도깨비왕! 차 찌그러진 상태를 봐도 5대 정도 아닐까요? 아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13번째로 출발하였으니 몇 개를 초월하여 있는지 알면 쉽겠네요. 그나저나 이번 이벤트에 문상을 얼마나 쏘나요?
제가 알기로는 5장이라 들었어요. 벌 5장. 특별 당첨자에게는 고급 피규어를 준다고 하네요. 아우디, 폭스바겐, 그리고 무슨 차였죠? 저런 빗길에 밀려 광고판을 박는군요. 으아, 상처 봐라. 우리 카메라맨들이 잘 찍어 보냈네요. 드디어 들어옵니다. 선두를 빼앗기는 도깨비왕입니다. 우짜노. 많이 밀려 하이꾼으로 갔네요.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힘내라, 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도깨비왕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도깨비왕. 으아!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 마지막 코너입니다. 좀체 선두를 내주지 않는 항교아리군요. 도깨비왕이 우승입니다. 우승!